되고 바라입니다.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. 사람들과 친해지고 오프라인까지 이어지는 인연을 만들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늘 영상에 가식 없이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줬습니다. 댓글 또한 하나하나 다 읽고 즐겁게 이야기하듯 답글하려고 노력합니다. 하지만 나쁜 글을 보면 답글을 달아야 하나? 어떻게 말해야 기분이 안상할까? 얼굴 안 보인다고 어떻게 이런 글들을 쓰지? 내가 그들한테 미운 짓을 했나? 실수를 했나? 아픔을 줬나? 하지만 알고 있어요.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요.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뛰겠습니다. 나쁜 말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뛰겠습니다.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이 바람이 지금 이 바람이 어떻게 느껴질지 몰라도 지금 하나 둘 셋 우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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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어쩜 좋아 쟤 호버링도 힘들어해 어쩜 좋아요 강풍경보 같은 건 안 뜨고 있어요.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식겁할 정도인데. POI 해볼게요. 이런 데에서 POI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? 지금 노멀 모드고요. POI입니다. 올라올 때처럼 한번 연출 한번 해볼게요. 밀린다 밀린다 못 돈다 이럴 때 스포츠 모드 하면은 돌까요? 어쩜 좋아 쟤 불쌍해 강풍경보
영상을 다 녹화했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녹화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녹화를 합니다.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아무 데서나 그렇게 비행을 할 수 없다라고 대부분이 알고 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토이 드론 미니 시리즈의 장점이 그거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. 근데 무게하고 상관없이 그냥 비행은 다 된답니다. 25kg 이하니까 뭐 농업용 드론, 공업용 드론 빼놓고는 다 된다고 보셔도 돼요. 제가 드론 원스톱에 전화해서 물어봤고 비행구역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본 그런 사항이에요.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오늘 일도 오늘 일입니다. 댓글로 어저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내가 맞네 너가 맞네 그러시기 전에 드론 원스톱에 전화해서 알아보시고 팩트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도 어저께 바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아는 게 틀릴 수도 있잖아요. 아무튼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느낌, 그거를 오랜만에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. 물론 그분들 다 차단했어요. 저는 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분들하고 상대할 수 없습니다.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은 총 정리 한번 이렇게 하고 끝내도록 하죠.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하고요. 다음 기체 아마도 아바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FPV 드론 아바타. 다음 드론 나오면은 또 한번 이렇게 30일 챌린지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. 다음 기체 나왔을 때 한 번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응원 감사하고요. 내일 뵙죠. 끝!